el primer día de la chelo la mira. Pero a la mira, la mano me echado, no sé qué me gusta. Quiero un cabello en la mano y todo lo mira. Tenga un cabello para todos que han de todo lo que sí. Tenga son que un de amor y usted como el apuro una cosa. Más se ve eso. De la todo más que asumía más y más, con la vuelva a ser otra vez con mega negocio. Serán a lo que hubieran son que usted como el de que van a ser más sobre el parque. Más en van en isla. Y de la gente. Quiero que tan quiero ver en que se produce. Quiero ver en donde hay una casa. Pero serán san que los san san que los la vista y se ve. San san que los. Hoy, tal, han puta de que los san san que los mes. Y luego yo las van a quitar. Ahora no, yo el fusil. Su que san que los negas y yo el fusil. Como se suele decir, no, yo el fusil. Ahora no, yo las sé. Serán. Se suele decir, me iré dichos. Pero ayer con mi camino. Nada que botar en mi libro, pobre sin. Es muy lejos de salir con mucho menos. Que se quede en el bobo y el fusil de los malas eran. Pedro y más muy ya se hengan al miedo con el salón. Como me es mira. Pedro la salud en el samjan. Más se me lo ponen. Pablo, yo han quedado ahora. Jugar a la gente hoy en día. Antes me iré que el día. Me llegué a con. Me llegué con guau no salud. Me llegué a ti con la iglesia no ni. Con una sola iglesia y lo moro y lo nasa. ¡Corona! Pero no, Pedro, me encanta y sonido a mí, me suma el sabor de que se irrita en la ciudad. Que hay en la vida, pero hay en la v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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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 en la 경제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는 나를 비워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는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이후에 올 2월 달에 김희동 목사님이 항상 간증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복해서 김희동 목사님이 평신도의 봉사가 됐습니다. 26살의 봉사가 됩니다. 저는 김목사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5월 2월 달에 되자 저는 뭔가 화장했고 만원을 매일 입었고 그러나 김목사님이 불러도 도안 먹고 열흘 금식기도 하고 26살에 봉사가 됐다는 말씀이 저는 항상 내마가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저는 1월 달에 바로 대전에 있는 영주기도원에 가서 물도 불과 먹고 열흘 금식을 마쳤습니다. 원수마귀를 거기서 부수는 절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안이 뛰고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호와 있는 귀신을 다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기서 주는 강한 신령한 은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 2월 달서부터 200여 명 가량 축사를 해서 지금 거의 암병과 불치병과 중병과 모든 병들 지금 제가 지난 사람의 100여 명이 완치가 된 사람들이 제가 바로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그러면 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거의 다 완치가 됐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저는 이후에 스크린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저 활동 범위 스크린을 바로 비디오로 붙여드리겠습니다. 또 간증해도 그 비디오를 볼 때 제 활동범 그 행하는 믿음을 이 자리에서 또 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너를 깨달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도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고 뭐 찾으고 뭐 드리라고 했는지 그 말씀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걸 부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라 이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찾아라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기도해라 여러분 해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내일을 뭐든지 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을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모든 걸 구한 건 받은 지로 믿으라고 하는 건
파도도 응답이고 받지 않아도 응답인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하고 있는지, 받지 않았을 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찾았으니 기도가 합니다. 그러면 열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 보장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셔 모든 게 되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저희 형님들 신학 박사로서 신학대학에 좋은 신학대학에서 올해 감사하게 왔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의 의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한 자들이 말씀의 의지를 전혀 안 짓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복음입니다. 바로 분명히 여기 성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행해서 그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지금 현재는 귀신을 내쫓아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분명히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도 갈릴리 70일을 백해샤 바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점쟁이 귀신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점쟁이 귀신을 사도 바울도 쫓았고 베드로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사도 초대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았는데 그 이후에는 귀신을 못 찾다. 요새는 분명히 저희들의 김일홍 목사님이 강력히 주장하여 지금 이제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귀신을 이십니다.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분명히 와 있습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들의 전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비로소 영들의 전쟁이 속했지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영들의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나니 나를 말면 결코는 아버지 나라에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로공사 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만 이 땅에 도로공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이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사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보혜사 성령님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승전할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언자의 제자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몸천에 다니면 만들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믿자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너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고 믿자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던지리라고 두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구슬독을 맞춰 해를 입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부활승천하던 것입니다. 이전의 원선교사 공격팀 그 말씀을 오늘 읽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으라고 해도 좋습니다. 손을 얹어서 병을 떠나야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철저히 계명과 철저히 계명을 지키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간증 겸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이슬 내 몸과 식사람을 해버리겠습니다. 바로 내 이슬 내 몸과 식사람하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왔어요.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며 저런 저주받는 영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예수가 곧 길입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명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복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으로 분명히 저는 기호에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하는 믿음을 여기서 행동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해 보십시오. 시행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 응답은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보장을 눈 감사가 새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십니다. 여기는 많은 천사들이 오십니다.
Mario. Thank you.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받은 우리 시도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역사하사 정말 여기서 진이 살아진다는 것을 기적으로 이시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경을 주시옵소서. 가자.